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양이 세상을 그냥 확왜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대로 못하냐? 에?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그냥 확 어떻게 해버리지? 왜 저런 고약한 것들을 놔두냐? 이제 이런 의문을 갖더라고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못하고 이땅 위에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하라고 그냥 확 해버리지. 그냥 하나님 뜻대로 확 해버리지.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냐? 뭐 이렇게 꼭 무능한 것처럼 못하고 계시냐? 하는 의문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갖고 있지만 믿는 사람도 그런 의문을 갖고 있더라고. 잘 믿는 사람도.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지금 이 사람 마음속에는 확 해버리라 그 말은 못된 것들은 그냥 확 어떻게 조치를 해버리리라 그거거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사울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와요. 근데 가만히 보면 참 다윗은 훌륭해. 그러나 사울은 형편없어. 그런데 그 형편없는 다윗을 확 해버리지. 그걸 계속 놔둬가지고 다윗을 계속 괴롭히게 하는 거요. 다윗을. 그러다가 이 사울 왕이 잘못하다가 결정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잘못을 한게 내가 볼때 제사장 85명을 죽인 거예요. 제사장 85명을 사울 왕이 죽였단 말이에요. 아, 이건 이제 요단강 건너갔다. 아니나 다를까 계속 잘못하다가 결국 자살해서 죽고 말더라고요. 그때 이제 고대목을 성경을 읽어가는데 제 속에서 그런 의문이 나도 있었어요. 하나님, 이런 못된 놈을 못다고 이렇게 오래 끌어갑니까? 이거 빨리 조치를 해버리지. 자꾸. 그랬더니 그내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셨는지 내 마음 속에서 대화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너는 다윗은 좋아하고 사울은 싫어하냐? 그래서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다윗은 훌륭하고 좋고 사울은 형편없고 나쁜 놈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그 사울도 사랑한다. 시작. 네가 못됐다고 하는 그 사울도 나는 뭐 한다? 사랑한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를 해요. 항상. 왜? 하나님 뭐니까? 사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도 사랑하시는구나. 그 알았는데 그 다음 얘기에 그래서요, 이 권투할 때 보면, 잽을 탁 치고, 그 다음에 정신 어찌럴 때, 엎어꺼 팍 치듯이, 아니면 스트레이트 팍 치듯이,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보면, 저하고 뭔 얘기할 때마다, 잽을 치고, 그 다음에 엎어꺼 팍 치는 것 같아. 내가 혼자 느낌인데. 그 다음 엎어컷이 뭐였냐? 이거였어요. 너는 네가 무슨 다윗인 줄 아냐? 나는 무조건 내가 다윗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내가 다윗이 아니고 사울 같은 사람이었더라고. 무슨 말이냐? 사울을 두고 참는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구원받았지. 사울을 하나님이 확 해버렸다면 나 같은 것도 확 해버렸고 나를 확 해버렸다면 여러분은 더 먼저 확 해버렸다 이거지. 사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에 나를 사랑하시고 사울을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인내하셔서 내가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무슨 다윗이냐 그 말이요. 여러분은 의롭고 세상 사람은 악해서 하나님이 확 하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그런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도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도 구원을 받는 거다. 시작. 예. 꼭 맞는지는 저도 몰라. 그냥 내가 그렇게 깨달았다 그거요. 예. 하하. 그렇구나.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내가 또 궁금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왜 어떻게 그냥 확 어떻게 해버리지? 왜 기도하라고 할까? 하나님 뜻대로 해버리지. 그때에 제가 아주 이제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 이 세상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있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있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고, 기도 안 하니 안 되는 것도 있으니 항상 네 박자란 말이에요. 좀 복잡하니까 안 시킬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두 가지인데 그냥도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연구하다가 에덴 동산으로 이제 돌아가 봤어요. 어디 동산? 예, 네, 이제 자, 이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니까 이 에덴 동산을 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곳이요. 예,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이 에덴이라는 뜻 자체가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그래서 행복 동산이요. 시작. 예,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에덴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에게 에덴이 에덴일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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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미 에덴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이지 우리에게는 이미 에덴은 창살 없는 감옥이요. 예? 이제 목사님이 아까도 식사하면서 절부 그래. 아이고, 온종일 있으려면 강사님 심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솔직히 저는 하나도 안 심심해요. 그냥 혼자도 나는 할 일이 많아. 왜 이렇게 막 이 혼자도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쓸 것도 많고 그냥 막 바빠요 혼자도. 예. 그런데 만약에 나를 여러분을 에덴 동산에 갖다 두면 이건 심각합니다. 왜냐? 갈 게 있어, 볼 게 있어, 할 게 있어. 뭐예요 그냥? 과연 돌아버려. 아담과 하와는 왜 에덴이냐? 이런 세상을 모르잖아. 이런 세상을 모르니까 그게 에덴이지 우리는. 아, 그러니까 에덴은 이제 찾아가는 게 아니고 있는 곳에서 이루는 거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다면 그게 뭐다? 그게 여러분, 이 시대의 여러분 애들. 그래서 적어도 에덴이라는 게 어떤 장소적 개념보다는 그 장소에서 에덴을 이루는 건데 적어도 어떤 분은 날 보고 자꾸 웃긴다고 뭐라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나도 다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그래. 지금 이 예배 두 시간 동안을 나는 어디에다 여러분을 두려고. 그렇지, 그렇지. 에덴은 뭐 하는 곳이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 그러니까 내가 두 시간 동안 기쁘고 즐겁고 행복 거기 오면 여러분은 두 시간 동안 어디에 있는 거요? 바로 그거요, 바로 그거. 근데 내가 오늘 여러분 여기 나왔는데 말이요. 그냥 디리따 무슨 타자거듯이 말이요. 그따위로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라고 말이요. 해가지고 막 두 시간 동안 혼내면 여러분은 두 시간 동안 음부에 있는 거요. 맞아요. 들려요. 목사님들이 그걸 아나 몰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다 두셨다? 에덴에다가. 그 에덴의 뜻이 뭐다? 기쁨과 즐.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요, 난 내가 깨달아. 그 인생 심각하게 살 거 없다. 웃다고 심각해. 심각하면 에덴 떠난 거요. 웃어버려. 전들 무슨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오. 그냥 웃는 거예요. 그게 어디니까? 그 에덴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면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오. 그냥 에덴에서 계속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 뜻이요. 그대로 가면 돼. 근데 지켜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더라고. 그 에덴에 지켜야 될 것이. 그게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어디에 두사?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뭐 하며? 경작하며. 그 다음에? 예, 예,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경작하고 지키고 그 다음에 열매는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열매는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예? 먹지 마라. 경작하고 지키고 먹지 마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경작하고 지키고 먹지만 않고 살았으면은 지금까지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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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게 뭐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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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하나님의 뜻은 하자가 없어요. 예, 하자가 없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또 다른 뜻이 왔는데 그게 바로 사탄의 뜻이에요. 가지고 이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보세요. 시작. 뱀이 에이 잠시만. 뭐가 나와? 뱀이. 이 뱀이 나왔는데 이게 계시록 20장 2절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뭐라? 사단이라. 아 그러니까 요 옛 뱀 요놈이요 뱀. 뱀이 누구에게 이르되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인데 예, 하와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뭐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네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뭐하라는 거요? 먹으라. 하나님은 먹지 마라. 자 그럼 봐봐요. 하나님의 뜻은 뭐해라? 먹지 마라. 사탄의 뜻은 어떻게 해야 돼? 안 먹어야 돼. 간단해요. 안 먹으면 돼요. 안 먹으면. 근데 인간이 먹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먹지 마라. 그 하나님의 뜻만 그대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 이놈이 꼭 마귀란 놈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뜻을 딱 갖다 놓고 뭐 해라? 먹어라. 그러면 이제 뭐가 생겼어?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생겼지. 그게 갈등이란 말이에요.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냐? 그때 뭐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뭔 말인지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하 뭐 할 때 기도하자? 갈등을 느낄 때마다 기도하자. 네, 아시겠지? 갈등을 느낄 때 기도하자. 한 번은 이제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아주 우리 교회가 조그만 했을 때 우리 교인 하나가 아주 은혜를 듬뿍 받은 분이 있어요. 세상에 굉장히 거리가 먼데도 택시 타고 계속 오는 거예요. 새벽마다 택시 타고 오고 예배 드리고 또 새벽에 택시 타고 가고 계속 예배 때만 아유 내가 부담이 되더라고. 왜 그 저렇게 벌어가지고 저 택시비나 감당이 되겠냐 저거 저렇게 막 열심히 와서. 그래서 내가 걱정돼가지고 어떻게 이거 택시비나 되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손해 나면 내가 타고 오겠습니까? 에? 아니 내가 손해 나면 타고 오겠냐 이거. 그 또 그렇게 감사를 해 그렇게. 아 딱 그런데 목사가 보기에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예수를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막 이들 막 사업을 하는데 이사 예배를 1년에 한 번씩 드렸어. 막 확장해서 또 이사 막 가지고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대로 계속하면 그분에게 있어서 그게 뭐요? 에덴이요. 그냥 축복을 계속 받아서 그냥 새벽 예배하고 축복받고 그냥 신나게 랄랄 룰루하고 쭉 하면 그게 에덴이요. 그분에게 있어서. 아 그런데 이 축복을 딱 받고 삶이 좀 안정된 듯 하니까 자꾸 졸더라고. 이상스럽게 자꾸 조는 거요. 이거 왜 자꾸 조냐? 거기까지는 이제 피곤한가? 피곤은 뭐 그러면 옛날에는 안 피곤했나?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이것이. 그러더니 자꾸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평하는 타켓트가 보니까 나도만 목사님이 어떻고 내가 뭘 어떻다는 거요. 물론 이제 나도 변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똑같아요. 근데 내가 변한 게 아니고 잘 봐요. 내가 교인이 한 명 있어요. 그럼 이 집만 다녀. 갈 집 이 집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어딜 가. 갈 데가 없는데 신방을. 근데 한 사람이 늘어났어. 그러면 이 집 한 번 가고 이 집 한 번 가죠. 그죠? 그러면 나눠 가야 돼? 그래도 계속 와야 돼? 나눠 가야지. 근데 또 교인이 하나 또 늘었어. 그러면 이제 3분의 1로 또 나눠요. 4명, 4분의 1로, 5분의 1로.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데 느낄 때는 어때요? 완전 변했더라. 목사님이 완전히 변했더라. 나 교회 옮기려고 그래요 요새. 이게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해봐. 한 명일 때여고 열 명일 때여고 변해야지. 안 변하면 어떻게 되는지. 맞아요 틀려요. 아니 그러면 9명이 왔는데 계속 니네 집만 가라 그 얘기냐? 그럼 9명은 딴 교회로 보내라. 근데요 교인들 중에 이런 교인이 있어요. 그런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전도 왔는데니까 이런 교인이 있어요.
어떻게 웃는 것이 들킨 것처럼 웃어. 그러니까 전도에 오면은 목사님이 뭐가 나누니까 사랑이 나누니까 못 나누게 하려고 머리야. 지금 웃는 것이 약간 들킨 것처럼 웃어. 내가 지금 보면. 그래도 자꾸 불평을 하더니 뭔 큰 사업을 하나 벌려놓고 나보고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가서 보니까 나는 모르지 뭐 목사가 뭘 알아. 뭐 내가 무슨 사업을 알아요. 그냥 목사는 느낌으로 사는 사람이요. 이 느낌으로. 근데 이 느낌이 영 안 좋아.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거 기도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기도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거 땅 짓고 헤엄치기예요. 아 근데 이 사람이 뭘 모르는 게 있어. 여러분 땅 짓고 헤엄치면 배 다 갈라집니다. 헤엄은 물속에서 쳐야지. 땅 짓고 헤엄쳐봐. 배때기 다 갈라져. 그 모래밭에 자갈밭에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들려요. 근데 단 이것은 없어. 익사는 없어. 물이 아니니까. 빠져 죽진 않는데 갈려 죽어. 그러니까 이 말이 이게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뉘앙스가 이게. 그 왜 기도 안 해요? 그랬더니 기도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뻔하다. 웬걸. 세상에 몇 년 받은 축복을 한 큐에 다 날려버렸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모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손해나게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손해나게 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누구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사탄의 뜻을. 여러분 다윗같이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도 다윗같이 성전을 혼자 다 지을 헌금을 그렇게 많이 드린 사람도 인구조사하라는 사탄이 생각을 확 집어넣으니까 그 인구조사 잘못하다가 사람이 수만 명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단의 뜻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요. 그런데 야고보서 4장 7절을 봐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그만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뭐에? 뜻에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말은 마귀의 뜻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뭐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게는 뭐하고? 복종하고. 마귀는 뭐하고? 대적하고. 마귀 뜻은 뭐하고? 뭘 피하, 대적하라니까. 마귀를 대적하면 지가 피해야지. 왜 내가 피어? 어떻게 지금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해야 되고 그래요? 아니 내가 왜 피어? 지놈이 피해야지. 나는 뭐 하면? 그럼. 그러니까 하와에게 다시 넣어봐. 그러면 하와에게 다시 넣으면은 하와가 사탄이 와서 먹으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대적해야 될 때다가 먹어버렸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순제 그거는 거역해버리고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사단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누구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해라? 이제는 무조건 갈등 느낄 때는 뭐 하자? 그래. 그냥 너 아가씨라고 그랬잖아. 그지? 한 남자가 딱 나타나면 기도해서 그냥 가. 근데 두 남자가 딱 나타나면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누굽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고르지 말고 기도란 말이오. 누가 내게 맞는 남자인지 하면 뭐든지 갈등이 느낄 때는 기도할 때다. 시작. 갈등이 느낄 때는 기도할 때다. 그렇지. 갈등이 느낄 때는 그때가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아멘. 그런데 제가 요 근래에 이렇게 자살하는 분들을 보면서 공통점을 찾았는데 우울하다는 거예요. 뭐 하다? 우울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기분 좋던 사람도 우울해져요. 근데 그게 심화되면 더 진짜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빠져들지 말고 그럴수록 나가서 웃고 뛰고 막 햇볕 쪽 보고 막 뛰고 그렇게 하세요. 의도적으로. 근데 그 우울한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잘 안 하고 거기다 대고 심각한 게 뭐냐면 술을 먹어버려요. 우울한 데다가 술 먹으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우울한 데다가 술 먹으면 자기 의지를 잃어버리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할 때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우울할 때 기도하자. 시작. 우울할 때 기도하자. 한나도 참 얼굴도 이쁘고 몰라 안 봐서. 응. 근데 내가 추론해 볼 때 이뻤을 것 같아. 얼굴도 이쁘고 맘씨도 이쁘고 믿음도 좋고 아이고 괜찮아. 꼭 여러분 같아요. 그런 그 한나가 그런 한나도 우울한 일이 생겼는데 애가 안 생기는 애가. 어떤 집은 너무 생겨서 탈인데 이 집에 애가 안 생겨. 그러니 나름대로 왜 기도를 안 했겠어요? 나름대로 작정 기도도 해보고 뭐 기도. 근데 안 생기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급기야는 첩을 두는 거예요. 아주 못된 것이 들어왔어요. 아이고 내가 그때 목회하는 게 나는 너무 안타까워. 내가 그때 목회했으면요 그거 신방 갑니다. 내가 신방 가가지고 부집사 이리로 앉아봐. 네? 가지고 그냥 설교를 해서 은혜를 바쳐가지고 이 부집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형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착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아들 주실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형님 위해서 기도해요. 어제도 신랑이 내 방에 온다고 자꾸 그러시길래 그냥 형님 방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네? 이리 하면 어쩔 수 없는 운명 속에 그냥 사이좋게 지내렴만. 아이 작것이요. 아이고 본부이면 뭐 대도 못 낳는 주제에 너무 괴롭혀. 한나가 딱 지금 뭐 걸릴 상황이요? 우울증. 우울증 걸려서 뭐 마시고 술 마시고 지금 뭐 하게 생겼어? 그렇지. 그게. 그런데 한나는 그걸 다 기도로 이겨낸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픔이 없으면 눈물도 없어요. 아픔이 없으면 간절함도 없어요. 아픔이 있으니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으니 간절함이 있으니 간절함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아픔이 있는 게 나아서 없는 게 나아서 계속 아픔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째 아멘을 안 해. 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막 반째 울면서 기도가 길어지고 그 눈물을 보신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냥 내가 혼자 또 깨달은 거요. 아니 그렇게 줄 아들을 그냥 주지 왜 그런 고통의 눈물 속에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아들을 주셨을까 생각하다가 다 찾은 답은 그냥 나온 아들을 가지고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해방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함량이 부족해. 어머니의 기도와 본인의 헌신과 이것이 너무너무 단련되지 않은 아들이 아니고는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고 해방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다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박수. 그냥 이렇게 쉽게 생긴 아들 그런 믿음 갖고는 이 험한 세상을 사무엘이 구원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깊은 고난 속에서 그런 아들을 만든 거예요. 요셉이 진짜 얼마나 착해. 그냥 모습으로 팔려왔는데도 원망 하나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보디발 장군이 그걸 참 해고 부인도 도와준 이 작것이 그냥 눈 깜짝깜짝 갖고 막 옷 붙들고 늘어지 요셉이 옷을 호타포스는 감옥에 얼마나 억울해 막 그렇게 억울한데도 요셉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시작. 그 왜 하나님께서 멀쩡한 요셉을 그런 고난 속에 던졌을까? 그런 고난 속에서 나와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을 해방할 수 있는 그런 끌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던져놓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요 그렇게 끊어서 보지 마세요. 이제 오늘 여러분 인생이 어렵거든요. 왜 내 인생은 이런다냐. 나름대로 믿는다고 믿는데 왜 이런다냐.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하 무언가 좀 준비가 필요한가 보구나. 할렐루야. 에이,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하나 그거 피고 꼬부리고 그거 못 얻었습니까? 통으로 벗겨버려. 그냥 찬송에 딱 나와 있잖아.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감 주인 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합소서. 예! 죽이려면 죽이시고 살리려면 살리시고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냥 맡겨놓으면 내가 하는 것보다 천만 배 좋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요, 나도 하나님하고 엄청 붙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바치라고 그러고 나는 다 바치면 나는 뭡니까? 내 인생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다 바치면 뭐요 이거? 뭐요 나는 그러면?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내놓으라. 나는 좀 뭐 3,7제로 합시다. 어? 하나님 70% 나 30% 뭐 그 이렇게 합시다. 나중에는 이제 적당히 90, 10 합시다. 네, 주님 90 드리고 10 놔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 10 가지고 아니 나도 뭐 내 인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솔직히.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요. 10을 넣어주면 너 10 갖고 잘못된다. 그것도 마저 맡기면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래서 그냥 다 드렸어요. 아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세상에요. 내가 가지고 노력한 것보다 더 나아졌어. 할렐루야. 왜 못 맡겨? 그냥 확 맡겨. 할렐루야. 근심도 맡기고 기쁨도 맡기고 그냥 주여 멋대로 하시옵소서. 그걸 기도하라 이 말이요. 뜻대로 하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탕자에다가 또 붙여봐. 누구에다가? 네, 탕자. 탕자. 자 아버지 밑에 큰아들 작은아들 둘이 그냥 사는 거예요. 거기에 뭐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 뭐 부족해서 아무 부족이 없어. 아버지 부자고 형하고 그냥 살면 돼. 근데 이 탕자가 말이요 그 쉴 데 없는 생각이 들었는데 에이 내가 나가리라. 내가 나가리라. 그게 이 원리대로 하면은 누구 뜻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러면 사탄의 뜻이. 근데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내가 인생 살면서 느낀 건데요. 사람이 잘못될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좋을 때 좋은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좋은 때 좋은 줄을 모르는 사람이 되게 잘못된다. 시작. 예를 들어서 남편 있고 뭐 애들 있고 그냥 사는 게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별 문제 없이. 그런데 아이고 그냥 무렴해요. 그냥 뭔 좀 쇼킹한 일이. 그 쇼킹이 바람이여 이 작거다. 아니 무슨 쇼킹이냐. 너 쇼킹이 뭔지 아냐? 충격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여러분 깨달으세요. 인생은요 봐봐요. 내 몸이요 눈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몰라야 건강한 거요. 여기 눈 있네 그걸 의식하면 다리 낀 한 거요. 여기 내가 눈을 떴다 감으면 수도 없더라면 의식이 없잖아. 그게 건강해. 에이, 떴다 감으면 돼. 떴다 감으면 돼. 그거는 벌써 눈에 모래 들어간 거요. 어? 아이고 나 참 배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몰라야 그게 건강해. 아이고 여기 배 있네 느끼면 배 아픈 거요. 맞아요 들려요.
여러분 사람들이 참 아무 느낌이 없을 때가 최고 좋을 때다. 시작. 아무 느낌이 없을 때가 최고 좋을 때다. 응? 신랑 있는지 없는지 자식 있는지 없는지 이게 느낌이 없을 때 그때가 좋은 거요. 자식이 자꾸 느껴질 때는 지금 그는 뭔 사고치고 있을 때요. 지금 저 탕자가 아버지 집에 뭔 부족함이 있냔 말이오. 그냥 아버지 뜻대로 랄랄 룰루 하고 살면 되는데 이게 무렴해. 좋은 줄을 몰라. 그러니까 사탄이 거기다가 나가 놀아라. 나가 살아라. 자 그러면 탕자에게 갈등이 왔어요. 집에서 살 거나 나가 살 거나. 자 그때가 뭐 할 때요? 그때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때. 근데 기도는 덜렁 안 오고 기도해봤자 뻔하지 뭐. 기도하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가지 마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기도 안 오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근데 내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걸 나가야 되겠습니다 할 때 확 해야 된다 이거지. 지금 여러분 의견은 뭐 하지 못하게 나가지 못해. 선악과를 먹게 놔두지 말고 확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선악과 따면 중풍이 걸려버리게 하든지 쥐가 나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 아셔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6절을 봐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뭐를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뭐대로? 모양대로. 그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그러죠? 예.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어디에게 있어? 인간에게. 그 형상과 모양이 인간에게 있다는 건 인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이, 그게 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지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성품을 뒀는데 그게 뭐냐, 자유의 성품을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누가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아 빨리 만들으세요, 아씨 빨리 천지 만들어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도 구름 새끼가 만들어 해서 만들었네 이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만들었어.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해서 하는 분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시듯 우리 인간도 누가 허락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게끔. 그렇지. 그러니까 잘 봐봐요. 인간 속에도 뭐가 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던지 또 하라고만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에? 뭐 하던지 또? 하던지 또 하라고 하면 싫어. 아니요. 이렇게? 왜? 내가 뭐 하고 있는데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아, 인간 속에도 뭐가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나가겠다고 할 때 그게 탕자의 뭐가 발동하는 거예요 지금? 자유의지가.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확 어떻게 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잘 봐봐요. 그놈을 재산을 가지고 나가면 뭐 하게 돼 있어? 타락. 그걸 하나님은 알아 몰라? 그런데도 나가게 하신다 이거예요. 아 그러면 아이고 내가 결정을 잘해야 되겠다. 내가 뭐를 잘해야 되겠다? 결정을. 그러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왜 모독에 말리지 않았냐? 그게 말이 맞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을 잘해야 되는구나 이 말이 맞다 그거지. 자 아담 하와에게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못 먹게 말리지 놔뒀냐 이 말이 맞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먹었어야 되는데 먹었구나 이 말이 맞다 이 말이야. 내 자유의지가 중요하다. 시작. 그거요. 그게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런 성품과 속성을 주셨기 때문에. 뭐라는? 자유의지라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하구나. 말을 바꾸면 내 결정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 시작. 그런데 지금 아버지의 뜻은,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집에서 살자 같이.
탕자를 유혹한 사탄의 뜻은 뭐요? 나가 살자. 그런데 탕자가 누구의 뜻을 받아들였어? 사탄의 뜻을. 그럴 때 탕자가 예측하기를 아버지 집을 나가면 잘 될 줄 알았어. 지 생각은 잘 멋지게 산다. 화끈하게 산다. 이럴 줄 알았어. 나갔더니 뭔 삶이 왔냐? 허랑방탕이 와버렸어. 뭐가 왔다? 허랑방탕. 아, 허랑방탕 하니까 자연이 뭐가 다 없어져?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걸 내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탕자는 누구의 자식이요? 아버지. 이 아버지는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야. 그런데 이 허랑방탕 해가지고 재산을 다 없애하니까 누구 집에 취직을 했어? 돼지 키우는 집. 이 돼지 주인은 누구요? 에? 뭔 사탄이여 또. 나 참. 아, 봐주. 안 믿는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불신자예요. 불신자. 불신자. 안 믿는 사람. 그러면, 이 탕자는 뭐고? 신자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신자가 잘 살아야 돼? 불신자가 잘 살아야 돼? 그런데 왜 신자보다 불신자가 잘 살아서 신자가 불신자의 집에 얻어먹으러 가? 예? 허랑방탕하니까 결국 뭐대로 안 사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안 사르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 살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돼지 주인하고 여기 있는 탕자가 집을 나가기 전에 비교해보면 누가 더 잘 살아? 그렇지. 왜? 아버지가 다스리니 거기는 뭐요? 에덴이란 말이요. 에덴. 에덴. 예. 그런데 저 안 믿는 사람은 살기는 돈은 있어도 거기가 뭐는 아니요? 에덴은 아니다 말이요. 에덴은 그거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돈은 더 많을 수 있어. 그런데 돈 많다고 에덴 되는 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가난할 수 있어. 그러나 가난하다고 꼭 음부는 아니요. 가난해도 거기에 뭐가 있으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면 거기가 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어디서 살아? 그러니까 나는 확실하게 지금 여러분이 여기 참석한 이 시간, 두 시간만큼은 내가 지금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고 싶어? 그거요, 그거요. 근데 에덴으로 인도하는데 나보고 자꾸 웃긴다고 뭐라면 안 되지. 그러면 계속 승질나게 그래?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부산 사람들이라 덜 웃어서 그러지요. 지금 딴 데 같았으면 여러분보다 두 배는 더 잘 웃어. 이 경상도 분들이요. 희노애락의 표정이 별로 없어. 내가 이렇게 보면. 잘 안 웃어. 이게 감정이. 그 참 남자들도 보면 말을 잘 안 해. 말을. 이렇게 무뚝뚝해. 그래서 나는 진짜 경상도 사람이 무뚝 아이고 안 그래 안 그래 마누라한테만 무뚝뚝해 마누라 하고 마누라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볼 때 보세요 밥 먹었나 밥 먹었나 아이고 안 먹었으면 죽여버리겠다 그 말 같아 느낌이 그래서 경상도 남자는 다 그러는가 보다 그래서 아이고 술집 여자한테 물어볼 때는요 밥 먹었나 마누라 대답을 밥 묻나? 묻다 똑같아 대우가 술집 여자 대답할 때 보세요 먹었어 얘 내가 그거 보고 아 얼마든지 경상도 남자도 부드러울 수 있다 어저요 들려요 맞다 아이가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집을 떠난 자의 삶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까?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보호막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1장 10절을 보세요. 욥기서 1장 10절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때문에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쳐. 두 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지켜주시고 보호막으로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손에 뭘 주시고. 오늘 여러분의 손이 막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